야생화를 사랑하는 오완석입니다. 오늘은 야생화의 신비 30편으로 풍선덩굴, 곰치, 도깨비 가지편을 소개합니다. 풍선덩굴, 꽃말, 어린 시절의 추억, 당신과 날아가고파. 꽃말처럼 추억을 가지고 그 누군가와 날아가고픈 사연이 있으면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. 풍선덩굴의 열매는 초록색으로 너비가 약 2.5cm이며 생김새는 부풀어 오른 풍선과 같으며 속을 열어보아도 실제로 풍선처럼 안이 텅 빈 채로 씨만 들어 있습니다. 검은색의 씨는 심장 모양으로 흰 점이 있고 덩굴은 약 3m에서 4m까지 뻗어 나가는데 씨에서 나온 싹이 1년 동안 빠른 속도로 자라는 모습이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성장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. 풍선덩굴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관상용으로 활용되는데 흰 꽃과 풍선처럼 부푼 열매가 아름답기 때문에 이를 보기 위해 온실에서 재배하여 모종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. 이 밖에 잎과 줄기, 꽃동을 약재로 쓰기도 하며 식물 전체를 술로 담가서 마시기도 합니다. 곰치, 꽃말, 여인의 슬기. 곰치하면 나물로만 먹고 꽃을 볼 기회는 거의 없는데요. 꽃은 7, 8월에 피고 열매는 9월에 맺으며 봄철에 새순을 데쳐서 나물로 먹으면 향기와 맛이 좋고 노화 방지와 변비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이 밖에 강원도에서는 매년 곰치 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곰치를 이용한 마카롱이나 막걸리 등도 개발되는 추세입니다. 도깨비 가지, 꽃말, 믿을 수 없음. 북미 원산의 기화식물로 국내에서는 1978년에 처음 보고되었으며 현재는 전국적으로 분포합니다. 꽃은 6월에서 10월에 흰색 또는 연한 보라색으로 핍니다. 한 개의 개체에서
40에서 50개의 열매가 달리고 열매 하나에 40에서 170개의 씨가 들어 있으며 땅속 줄기로도 번식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퍼질 수 있는 식물이며 더운 날씨에 빨리 성장하고 가뭄에도 내성이 있는 도깨비 가지는 생태계를 교란하는 식물입니다. 야생화의 신비 31편을 기대하세요.